안녕하세요. 어이가 왔었네. 안녕하세요. 네드입니다. 아, 한 주가 굉장히 빨리 지나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래 지난주에 폐망했던 와이파이 모듈 옆에 있거든요. 요거죠, 요거. 지금, 못 살렸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바쁜 일과 귀차니즘으로 인해서 펌웨어 업로드를 다시 못했고요. 다른 모듈이 있긴 한데 이거 띄고 다시 붙이던가 아니면 새로 또 써야 되는데 그러기엔 제가 이제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단 요거 제쳐두고 말도 잘안 나오네요. 제가 이번에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먼지 센서를 좀 먼저 해볼게요. 먼지 센서인데 이건 소니 센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먼지 센서거든요. 그리고 먼지 센서랑 같이 들어갈 부품 두 개, 캐패시터, 저항, 그리고 요거 두 개를 이제 땜할 간단한 만능 보드를 준비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두이노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은 먼지 센서를 한번 동작시켜 볼 예정이고요. 와이파이 모듈은 지난 시간에 실패했던 건 재도전은 제가 다음 기회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이 될것 같은데 또 몰라서 약속을 못 드리겠네요. 아, 요즘 뭐 이것저것 하는 게 많아가지고 뭐 변명이죠 뭐. 뭐 어쩌겠습니까? 일단은 오늘은 그럼 먼지 센서를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언제나처럼 먼지 센서를 해보려면 먼지 센서를 구글에서 아두이노 나오긴 나오는데 아두이노에서 자주 쓰는 거기 때문에 아두이노를 꼭 붙여주면 이런 식으로 기존에 했던 분들이 계시죠? 그렇죠. 저희가 지금 하는 게 바로 요 먼지 센서 모듈입니다. 똑같이 생겼죠? GPEY1010AU0F라는 소니 센서인데, 샤프네요. 죄송합니다. 샤프였어요. 소니가 아니라, 샤프. 아, 이제 영어도 안 되네. 샤프 더스트 센서입니다. 감도가 0.5V, 0.1mg, 미리제곱, 그러니까 미터 3제곱이네요. 네. 미터 3제곱은 X축 1m, Y축 1m, 그리고 Z축 공간이기 때문에 3축이죠. 그 3축 안에서 0.1mg을 검출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말만 들어도 좋은 거 같네요. 뭐, 좋겠죠. 일단 그래프를 보면은 더스트 센서인데 이전에 센서들처럼 이번 더스트 센서도 아두이노의 그 아날로그 핀을 이용해서 출력되는 아웃풋 볼테이지 Y축이죠 지금 그 Y축의 전압값을 검출해서 지금 현재 더스트의 뭐 미리그램을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이라 잘안 보이는데 선글라스 쓰는 바람에 잘안 보이네요. 이거 벗고야겠다. 일단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1번 핀이 VCC, 6번 핀인 VCC, 그다음에 2번 핀 그라운드, 3번 핀 LED, 4번 핀 그라운드, 5번 핀 아웃풋 이라고 돼 있는데 회로가 있네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납땜에서 쓰려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썼네요. LED를 디지털 2번 핀에 연결하고 VO 5번 핀 150옴 레지스터 VLED 요 지금 요 회로대로 한 거겠죠? 일단은 그러면 먼지 센서 샤프 저희가 쓸 거는 노래 하나 작은 거 들으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요거니까 요거를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이 데이터시트고 이미지를 보고 어떻게 연결하는지 일단 어허 아까 나온 게 제일 잘 나온 것 같네요. 아무래도 한국어로 돼 있는 게 제일 편하기도 하고, 요 회로대로 일단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요거 지금, 요거 내려야 되네. 일단 LED는 그냥 한번 다이렉트로 핀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 있죠? 요거 이제 아두이노 잠깐 치우고, 요건데, 아, 이거 핀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어디 꽂을 수 있는 핀이 아니거든요. 어차피 납땜을 해야 되니까 인두기를 켜고 브레드보드를 안 쓰고 그냥 원래 하려고 했던 그대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지금 캐피시터 플러스 마이너스는 그라운드, 그 다음에 저항은 플러스 쪽으로 연결을 해서 1번이랑 VCC 전원 사이에 연결한다는 게돼 있네요. 인지. 이렇게 있고 일단 요거부터 납땜을 해볼게요. 요 캐피시터라고 하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220 마이크로 패럿, 220 마이크로 패럿이라고 적혀 있는데 용량이에요. 꽤큰 용량이죠. 25V가 있는데 캐피시터 연결했을 때는 항상 주의하실 게 전압을 잘 보셔야 된다는 점. 왜냐면은 캐피시터는 전압 잘못된 연결되면 터지거든요. 옛날 캐피시터는 빵! 하고 터졌는데, 요즘 거는, 여기 보시면은, 모양이, 십자가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타는 냄새가 나냐, 인두기에서. 여기 보시면은 십자가 모양으로 돼 있는데, 요게 이제, 빵! 하고 안 터지게, 피식! 하고 터지게, 일부러 이렇게 캡의 조각을 내고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항인데, 아까 150옴이었죠?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네, 150옴이네요. 이 150옴 저항을 준비를 해둔 거죠. 그러면 캐피시터 또 보실 때 주의하실 점이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라고 해서 흰 줄가 있잖아요. 이쪽이 마이너스 핀이에요. 요쪽 핀이요. 요쪽 핀이 마이너스 핀이고 그리고 다리 길이를 보시면은 짧잖아요. 짧은 쪽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제가 이제 연결을 해볼게요. 그 아까 회로대로. 일단은 플러스 이렇게 해서 일단 납땜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납땜하는 거는 뭐 이전에 와이파이 하실 때도 보셨으니까 뭐 크게 어려운 건 없겠죠. 납을 아마 인두기가 없으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 그러려면 작업이 조금 힘들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아두이노 하실 분들은 인두기 하나 정도는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사실 시중에서 그냥 일반적인 철문점 가면 얼마 안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정신 건강에 좀 해로워요. 납이 잘안 녹거든요. 납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연납이라고 있고요. 하나는 유연납이라고 있는데 유연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납이 맞아요. 그 납이 이제 포함된 노래 왜 이러냐. 일단은 뭐 저희가 아는 말하는 납 진짜 납이 들어있는 납을 유연납이라고 해요. 그리고 무연납이라고 이제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데 그거는 주석이 들어가 있어요. 납 대신에. 근데 대신에 이제 녹는 점이 높고 녹는 점이 높아서 일반 그 유연납이 이제 한 380도쯤에서 잘 납땜이 됐다면 주석이든 무연납은 한 420도로 녹여서 납땜하셔야 좀더잘 녹거든요. 그거 참조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뭐를 쓰든 사실 취향인 문제니까 뭐 상관은 없는데 뭐 인두기 온도 조절되는 인두기를 구매를 이제 어차피 아두이노를 계속 하실 거면 장비를 좀 장비빨이라고 하잖아요. 장비빨.
장비를 좀 좋은 걸 사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 어쩔 수가 없어요, 장비빨이라는 게. 예. 장비빨은 아무도 못 이깁니다. 일단 실력으로 뭐 커버할 수 있긴 한데 장비빨이라는 게 있길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쩔 수 없죠. 뭐. 이 세상이 뭐 그렇게 돌아가는데 어쩔 수 없죠. 너무 짧게 잘라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아까 그 회로대로 플러스 쪽에 저항을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맞나?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플러스 쪽에 저항이랑 해가지고 연결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캐피시터에 저항이랑 해가지고 연결을 했고요. 연결을 했고 쓸데없는 핀은 다 잘라내 버릴게요. 식으로 다 잘라내고 저항도 쓸데없는 핀이니까 저항도 이것도 남는 다리를 다 잘라내 버리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캡시터 플러스 쪽이랑 저항이랑 해서 연결을 했고요. 이쪽에는 VCC가 연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저거 이제 그 먼지 센서 1번 핀을 연결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 다시 회로를 보고 회로를 보고 VLED 1번 핀이 어떤 건지 내가 어떻게 알지? 무슨 색이지? 와, 진짜 이렇게 쉽게 잘 이미 해놓으신 분이 있어가지고 따라하기가 되게 쉬워요. 여기 보시면은 이쪽부터 1번이에요. 1, 2, 3, 4, 5, 6번. 그러니까 한마디로 빨간색이 6번.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파란색이 1번이 되겠죠. 그러면 밑에 보면 1번을 5볼트 연결하고 6번도 5볼트 연결하고 1번이랑 5번이랑 이렇게 5V 연결하라니까 시키는 대로 해볼게요. 5V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일단 회로대로 하면은 이 저항 끝부분이 되겠죠? 그쪽에다가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이 안 보이네. 뭐 사실 별거 없어요. 그냥 이게 설명서대로 그냥 조립하는 거죠, 조립. 5볼트 부분인데 일단 얘네 두 개를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아두이노 5볼트를 또 끌어다가 연결할 거예요. 하트고 항상 인두기 다루실 때는 디지 않게 주의하셔야 된다는 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거 이제 플러스 쪽 연결했고, 그 다음에, 2번 핀이랑, 5번 핀 그라운드, 맞나? 2번 핀 그라운드, 4번 핀 그라운드인데? 5번 핀, 2번 핀, 4번 핀 그라운드구나? 근데 잘못 봤구나. 2번 핀, 4번 핀 그라운드. 그러면은, 초록색이랑, 2번 핀, 그 다음에, 4번 핀, 노란색,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핀은 안 알고 0번이니까. 이렇게 해서 그라운드가 되는 거죠. 시키는 대로 연결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분들이 이미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굳이 뭐 해놓은 거를 또뭐 데이터 시트 보고 막 다시 설명 보고, 뭐막 이랬다 저랬다 막 힘들게 할 필요 없잖아요. 캐피시터 마이너스 부분에 그라운드 쪽으로 연결하면 되겠네요. 이왕이면 세상에 이미 먼저 개발됐던 거를 제 마인드는 그래요. 이미 있는 거를 또 공부하면서 다시 만들고 뭐 이해한다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있는 건 가져다 쓰는 게 최고죠. 굳이 그걸 뭐 공부한다시피, 공부한답시고 하면 상관없는데, 뭐, 새로 만든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라이브러리는 만든 거 있는 거 가져다 쓰는 게 정신 건강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그 기존에 있던 라이브러리의 어떤 단점이라던가, 아니면은 새로운 어떤 뭔가를 개발한다던가 하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냥 뭐, 제 생각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일단 그라운드 연결했고, 그 다음에, 어우, 캡이 너무 뜨겁네. 뭐, 사실, 그러면 안 좋은 건데긴 한데. 그라운드, 아, 이쪽은 플러스죠. 또 빨간색, 파란색은 5V 연결할 곳. 그 다음에 이쪽은 그라운드 연결할 곳. 그 다음에 캐피시터 쪽은, 캐피시터 쪽은, 여기 보시면은, 1번 핀. 지금 5V잖아. 이미 연결했고. 캐피시터 쪽은 1번 쪽 핀이잖아. 잠깐만. 아씨, 잘못 연결했네. 1번 핀이, 아, 1번 핀이 이거구나. 아, 이거 보고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1번 핀이랑 같이 연결하면 안 돼요. 아, 1번 핀이 지금 요거 파란색이죠? 파란색만 따로 뗄게요. 아니지. 파란색이 아니라 빨간색만 따로 뗄게요. 다 떨어졌네. 빨간색만 뗐어야 했네. 1번 핀은 저항을 거쳐서, 아니지, 아, 헷갈려. 다시 봐야겠다. 아, 죄송해요.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1번 핀은 캡 쪽으로, 1번 핀은 캡 쪽으로, 캡의 플러스 쪽으로. 머리가 나쁘면 진짜 손발이 고생하는 게 맞아요. 근데 어쩌겠어요. 머리가 나쁘면은 노력으로라도 커버해야지. 저는 머리가 나쁜 사람이라 노력으로 커버하려고 합니다. 노력이나 시간으로 다 커버는 되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뭐 하는 게좀 느려서 그렇지 커버는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VCC, VCC는 저항 쪽으로. 요 VCC가 이제 나중에 5V 연결될 부분이죠. 이 저항이랑 캐피시터를 왜 연결해 주냐면 이 더스트 센서 원리가 되게 중요한데 일단 납땜하면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이 더스트 센서가 뭐냐면 지금 요 센서 내부에 LED가 들어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화면에도 LED 하나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 LED가 번쩍하면서 그 현재 상태에 있는 먼지에 따라서 어떤 그 감도가 달라지는데 그걸 따로 측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LED를 번쩍하게 구동시키는 게저 캐피시터의 220 마이크로의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다가 LED를 번쩍 띄우는 거고 그 번쩍하는 그 전류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게 155. 그러니까 LED 저희가 뭐 10mA, 제가 첫 시간 뭐 이럴 때 했었는데, 뭐 LED에 흐르게 하려는 전류를 이제 제어할 때, V는 IR이잖아요? 그래서 I는 R분의 V인데, 그때 이제 저항값에 따라서 전류가 정해지게 되는데, 그 전류 때문에 저 155음 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데이터 시트를 보진 않았지만, 그냥 직감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거 지금 하면서 하는 거라, 항상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려야 되는데, 틀릴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제가 예상해서 그냥 얘기하는 거는 제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 같다. 이런 것 같다. 아, 이거 참. 네. 제가 정확하게 조사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런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이 기능상에 어떤 큰 문제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두핀 남았네요. 두핀 남았는데 디지털 2번 핀, 그다음에
디지털 0번핀 연결할 게 남았네요. 그럼 끝났네요. 이렇게 해서 4개 핀 연결하면 되는데, 저 4개 핀을 지금 다이렉트로 지금 연결을 할 수가 없, 꽂을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아두이노 쪽으로. 그거를 아두이노에 꽂을 수 있게 좀 핀을 바꿔야 될것 같아요. 이거 괜찮다. 이거를 좀 제가 해볼게요. 이거를 제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납땜은 했거든요. 지금 VCC랑 그라운드는 요거 지금 저항이랑 캐패시터 쪽으로 납땜했고, 얘네가 지금 여기에 아두이노에 꽂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두이노에 꽂을 수 있는 거를 제가 납땜을 여기다가 직접 해가지고 그거를 꽂을 수 있게 한번 사용할 수 있게 바꿔서 써보도록 할게요. 이왕면 있는 것 같, 여기 다 갖다 써야겠다. 요거랑 이건 구부러졌으니까 안 되고. 제가 지금 뭐 쓰던 쓰레기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거 쓰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네 개. 이렇게 네 개. 네 개, 이렇게 네개핀 구했어요. 이렇게 네개핀 구했는데, 네 개만 있으면 되죠. VCC, 그라운드. 그 다음에 신호선 두 개. 이렇게 해서, 이걸 뚝 자르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와이어 스트리퍼라고 하거든요. 와이어 되게 까기 쉬운 장비인데, 이런 걸로 이제 와이어 써주시면 장비빨이라고 속도가 달라집니다. 되게 간편해요. 장비빨이라는 게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건데, 이렇게 해주고,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하나씩 붙여야 되는데, 붙이는 게 이제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서 이거를 살짝 꽂아주고, 오늘 사실 뭐 센서를 다룬다기보다는 거의 뭐 납땜 강좌 수준이 되겠네요. 요거 이제 플럭스라고 하거든요. 플럭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플럭스 뚜껑 어디지? 아, 지금 딴 용도도 쓰고 있네. 플럭스라고 그러는데 요거 이제 납땜이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요거 이제 선 한번 휘감아서 이렇게 한번 찍어주면 납땜이 되게 잘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납을 준비한 다음에 이렇게 인두기로 살짝 녹여주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돼요. 여기 납이 동글동글해지도록 만드는 게저 플럭스예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얘도 검은색 신호선 살짝 묶어서 플럭스 한번 찍어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인두기로 살짝 녹여서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고 두개 남았네요. 두개 남았는데 어디였지? 여기 있네. 이렇게 두개 남았는데 지금 얘네는 하나는 VCC, 하나는 그라운드에 연결을 할 거예요. 너무 작게 했나? 지금 여기서 지금 저렇게 얘네는 문제가 없는데. 얘는 여기서 연결해야 되네. 이거 잘못했네. 아, 이게 썩을. 그러면 긴 거를 다시 찾아야지 뭐. 이걸로 써야겠다. 이거는 어느 정도 기니까 이걸로 쓰면 될것 같아. 웅장하구만. 이게 하나는 VCC, 하나는 그라운드. 이거 잘못 연결하면은 망하는 건가? 좀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빨간색 검은색으로 다시 바꿔서 해야겠다. 이게 실수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색깔이 빨간색 검은색으로 하는 게, 그러니까 좀 가능하면은 그 VCC랑 그라운드를 좀잘 보기 쉬운, 가능하면 VCC는 빨간색 계열, 그 다음에 그라운드는 검은색 계열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요 색으로. 당연히 고동색이 그라운드죠. 당연히 고동색이 그라운드고,
빨간색은 당연히 5V 라인을 연결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깠죠. 깠는데 납땜이 더잘 되게 하려면 미리 납을 묻혀주는 게 좋아요, 선에. 이런 식으로 먼저 납을 묻혀준 다음에 5V가 아까 회로상으로 혹시 모르니까 한번더 확인해보고 5V가 155 레지스터 쪽이니까 5V가 저항 쪽에 5V네요. 빨간색 지금 보시면은 빨간색 라인 쪽이 5V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이 저항 쪽이죠. 여기다가 5V를 연결을 하는 거죠. 오! 놓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좋아, 좋아. 그 다음에, 그라운드는 뭐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으니까, 그라운드는 바로 연결하면 될것 같아요. 캐피시터의 반대편이 그라운드죠. 이 부분. 네. 그라운드까지 다 연결했습니다. 자, 일단은 연결은 다된것 같아요. 5V, 그라운드,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핀수에 따라 다른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5번 핀이죠. 검은색선 5번 핀인데, 5번 핀은 아날로그 0번. 아날로그 0번.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얘는 아날로그 0번. 그 다음에 흰색. 얘는 지금 3번 핀이거든요. 3번 핀은 디지털 핀 2번. 2번. 이렇게 꽂고, 그 다음에 5V랑 그라운드만 연결해 주면 되거든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일단 장비를 좀 치우고 그다음에 얘가 5V 잘 연결해야죠. 그다음에 그라운드도 잘 연결하고 자, 일단 연결은 다 됐습니다. 연결은 다 됐고 요거 이제 먼지 센서거든요. 동작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소스 펌웨어를 이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치워보고, 일단은, 한번 펌웨어를 넣어볼게요. 언제나처럼 아두이노를 실행을 해서, 아두이노 펌웨어를 실행을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아, 어떤 펌웨어를 넣어야 되는지 중요해. 일단은, 아두이노. 그치. 하드커피 월드. 하드커피 월드 짱인 것 같아요. 몇 년도에 이거 쓴 거야? 2015년도 2월에 이미 하셨어요. 저희 지금 16년 6월에 하고 있는데 이미 하셨죠. 소스코드가 있고, 저는 제가 궁금한 건, 이 소스코드가 어디서 났냐는데, 아, 이 모듈의 정확도 신뢰도가 그리 높지 않다. 보정 작업을 해줘야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초기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걸 기준치로 측정을 해야 되나 봐요. 이거를 그러면 어디서 나내는 건데, 소스 코드를. 더스트 센서가 종류가 좀 있죠. 아, DF로보! 여기도 또 유명하죠? 여기 걸 써봐야겠네. 그치. 여기 똑같이 나와 있네요. 여기 또 즐겨찾, 해놨네, 내가. 내가 해놨으니까 이거 그냥 놔두고. 전압은 5V에서 7V, 아두이노 5V니까 문제없고, 오퍼레이팅 템퍼처는 마이너스 10도에서 65도, 섭씨니까 문제없죠. 일반 상온에서는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20mAh가 맥스로 소비한다는 거. 지금 연결은 이대로 지금 돼 있으니까 됐고, 소스 코드는 그대로 복사합니다. 지금 이런 인터넷에서 복사할 때 주의할 점,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컨트롤 C 누른 다음에 메모장에다가 한번 붙여 넣고 다시 복사를 해서 아두이노 쪽에다 붙여 넣으시면 돼요. 왜냐면은 이렇게 해야지만 뭐 다른 오차를 좀 줄일 수 있더라고요. 뭐막 띄어쓰기라든지 뭐 특정 막 특수문자 같은 거잘 복사가 안 되고 막 그래가지고 한번 봐보죠. 이거 이렇게 해서 요거를 좀 늘리면 자 스탠드얼론 스케치 유즈 아두이노 우노 앤 샤프 옵티컬 더스트 센스 GPEY1010AU0F 요거 이제 쓰는 건데 DF 로봇에서 복사해왔습니다. 이거는 라이브러리로 따로 안돼 있네요. 메저 핀 커넥트 더 더스트 센스 A0 핀 저희 연결했죠 A0 핀 여기 그러니까 이 더스트센스의 출력 핀을 여기다 연결한 거예요. 그 다음에 LED 드라이버 핀을 더스트센서 아두이노 D2번 저희 연결했죠 여기다가 D2번 지금 잘안 보이는데 D2번 연결했죠. 이 흰색 선. 이 흰색 선은 3번이지만 D2번 핀에다가 일단 아두이노에 연결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 뭐 아까 다 보셨으니까. 그 다음에 샘플링 타임 280, 델타 타임 40, 슬립 타임, 왠지 다 더하면 뭐가 나올 것 같은데? 9680 플러스 280 플러스 40. 와. 미리세컨가? 마이크로세컨겠죠? 미리세컨면은 10초인데? 너무 큰데? 한번 봐야겠네. 일단은 한번 봐볼게요. 일단은 뭐, 샘플링 타임이 있고, 델타 타임이 있고, 샘플링 타임이, 슬립 타임은 일단 동작 안 하는 시간인 것 같고, 샘플링 타임은 죽인 것 같은데, 델타 타임이 동작하는 잠깐 동안 LED 번쩍하는 시간인가? 요거는 좀 볼게요. Measure, Calculating, Dust Density가 있고, 일단 시리얼 통신 9600으로 저희는 확인할 예정이고, LED 파워, 이 LED 파워는 저희 지금 D2 2번에 연결된 거죠. 아웃풋으로 돼 있고, LED 파워. 아, 마이크로 세컨드구나. 마이크로 세컨드로 샘플링 타임을 일단 딜레이를 주네요. 요만큼 좀 쉬는 거예요. 280 마이크로 세컨드만큼 잠깐 쉬었다가, 그다음에 VO measured. 라는 변수에다가 ADC 측정한 더스트 센서에서 측정한 값을 280 마이크로세크 잠깐 쉬고 더스트에서 ADC 측정을 해서 그거를 이제 VO 매저드에 넣고 그 다음에 델타 타임 LED를 온 시킨 다음에 그온 시키는 시간이 40 마이크로세컨드네요. 40 마이크로세컨드 2컨드 동안 LED를 번쩍 켜고 있다가 끄는 거죠. 그 다음에 슬립 타임 이제 9680 동안 잠깐 쉬는 거죠. 여기 이제 메저드 측정된 게 0에서 1023 인티저 밸류로 들어온다는 건데 그거를 5볼트로 지금 전압 단위로 다시 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calculating 전압으로, 그러니까 ADC 측정된 값을 전압으로 다시 바꿔주는 거고요. 아, 실제로는 이게 핵심이네. 이 더스트 센서에서 출력되는 그 아날로그 값을, 아까 그래프 보셨죠? 여기 보시면은, 이 그래프 이제 나오는데, 이 센서, 에 어떤 덴시티, 더스트 덴시티라고 있네요. 덴시티가 있는데 이거를 공식으로 바꿔준 것 같아요. 이렇게 공식으로 바꿔준 건데 있으면 갖다 써야죠. 자세한 내용은 여기 사이트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뭔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뭔가 이쪽으로만 연구하시는 분 같은데, 연구하시는 분 같은데, 일단 요거는 패스. 일단은 뭐, 나머지는 다 연결돼 있으니까, 일단 요거, 그 다음에, 로우 데이터, 그 ADC 측정된 그대로의 데이터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그 측정된 전압값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더스트 덴시티. 요거는 이제 현재 먼지 농도에 대해서 실제로 하는 거고, 그리고 1초를 잠깐 쉰다. 좋아. 맞습니다. 1초 쉬는 게 의미가 있나? 아, 그러면은 이게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슬립 타임이. 어차피 루프 반복하는데 1초나 쉬는데. 일단은 해볼게요. 일단은 연결을 해놨으니까, 포트 아두이노 우노에 연결돼 있고, 네,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지금 노래도 웅장하게 나오네요. 부분도 지금 웅장하게 나오고 있고요. 과연 될 것인가? 지금 제가 담배를 피긴 피는데 실내에서는 안 피기 때문에 테스트를 인두기 연기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업로드가 안 되네 제대로. 뭐 이게 왜 이래? 다시. 웅장할 때는 이걸 써야죠. 업로드가 된 건가? 허허, 이게 뭔 소리야? 이거 지금 절대 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왔습니다. 지금 컴포트 21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제가 USB를 뺐다 껴야 돼요. 뺐다 껴야 되는데, 언제나처럼 USB를 뺐다 끼면은 카메라가 마테이 가는 수가 있거든요. 만약 여기서 마테이가 가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일단은 빼고 일단은 아직 아 카메라 멈췄어.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일단은 카메라는 멈췄지만 음성은 들리는 것 같으니까 계속 진행합니다. 멈췄지만 어차피 제 얼굴은 중요치 않죠. 업로드 됐습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살아있네. 지금 요 캠만 나갔네. 일단 캠 없이 갈게요, 그럼. 이거 꺼버려야겠다. 캠 없이 요대로 갑니다. 요거는 되는 것 같으니까. 제가 일단 업로드 완료됐거든요. 업로드 완료됐어요, 지금. 시리얼 통신 제가 켜볼게요. 시리얼 통신. 자, 나오긴 나옵니다, 지금. 시들 나오고 있죠. 더스트 덴시티 나오고 있고요. 현재 측정되는 볼테이지는 1.8V, 1.9V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로우 데이터로는 약393 정도가 뜨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현재 더스트 먼지 농도가 이제 0.21 정도 되는데, 테스트를 해볼게요. 인두기로. 일단 납을 여기다 두고, 일단은 지금 먼지 농도가 아직은 별론데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일단 인두기로 이렇게 해서 납을 녹여가지고 연기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강제로. 오, 좀 올라갔죠? 지금 0.54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지금 연기 잘 들어가고 있거든요? 뭐야? 이렇게 연기가 많이 들어가도 0.54밖에 안 된다고? 0.54가 맥스치로 나오는 것 같은데? 볼테이지는 3.7밖에 안 되는데? 지금 연기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왜 0.54가 끝이지?
원래 이런가? 767이 끝인 것처럼 지금 측정이 되거든요. 0.5, 덴시티가 0.54 이상 안 올라가네. 볼테이지도 3.75가 지금 끝인 것처럼 올라가고. 이걸 어떻게 더 터스트를 하나? 아, 이것 때문인가? 일단은. 일단 여기 지금 드라이버로 돌리는 그게 하나 있거든요. 이것 때문일 수도 있으니까 감도를 조절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아, 이거 감도 맞네. 그냥 돌리기만 해도 0.54까지 가네. 돌아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돌리기만 해도 지금 데이터 값이 변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무것도 없을 때니까, 지금 연기가 지금 아무것도 없을 때거든요. 이때는 사실 지금 전압값이 아예 없이 출력돼야 되는 게 맞죠. 그렇지. 너무 0으로 나오니까 좀 이상한데, 진짜 완전 미세하게 돌리고 있거든요, 저. 이게 원래 360도가 돌아가는 건가? 아,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돼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0에서 완전 끝으로 가고, 시계 방향으로 이제 오른쪽 클럭와이즈로 돌리면 0에서 이제 조금씩 올라가네요. 연기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지금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최소값이 이게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아, 이게 조금 이걸로 조절을 해줘야 되나 봐요. 이렇게 불편할 수가 있나? 그러면은 나중에 0점 잡을 때는 그럼 어떡하지? 희한하네. 일단 한번 다시 테스트를 해볼게요. 일단은 지금 주변에 먼지 덴시티가 0.1도 안 나오거든요. 실제 출력되는 데이터는 1볼트 정도 지금 출력되고 있어요. 아까랑은 조금 많이 차이가 있죠. 자, 먼지 투입! 먼지가 아니라 연기 투입이죠, 연기. 뭐지,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거? 3.75볼트가 끝이네요, 출력이. 줄어들죠, 이제 먼지가 없어지면. 아! 3.75V가 원래 끝인가? 아이고. 데이터 시트를 봐야죠, 이럴 때. 일단은, 뭐, 먼지, 연기에 따라서 측정이 되는 걸 확인을 했는데, 이게 지금 측정되는 범위가 너무 작아서, 이렇게 해도 될지, 의심이 갈 정도거든요. 일단 시키는 대로 다 했고, 지금 여기 이게, 이것 때문에 아까 그 마이크로 세컨드로 측정을 해줬군요. 덴시티. 3.7V구나. 지금 여기 지금 이거, 이 그래프 보시면은, 아, 덴시티 측정되는 게 지금 사실상 0.5가 끝이네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지금 3.5볼트 정도 라인에 3.67볼트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 사이 지점인데, 아, 그 사이 지점에 지금 이 덴시티가 지금 0.4, 0.6 사이 0.5잖아요. 그게 3.5볼트 정도 나왔을 때가 끝인 것 같아요. 덴시티 사실 0.5가 끝인 거나 마찬가지죠, 먼지 상태가. 아따, 그냥.
세서 정밀하지가 않고 정밀한 건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그래프상으로는 일단 저희 측정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더스트 댄싱 씨는 0.5가 끝이에요. 이거 뭐야 이거? 왜 0.5가 나와? 아무짓도 안 했는데. 0.5가 지금 끝이고 출력되는 전화 볼테이지도 3.75가 끝이에요. 그래서 아까 0점을 제가 잡았는데 이거를 다시 0점을 잡아야겠네. 클럭와이즈로 돌려야 된다는 거. 뭐야? 센서가 마탱이가 간 건가? 다시 동작하네? 접촉 불량이었나? 덴시티는 0.5가 끝이고, 그래서 지금 이걸로 사실상 지금 현재 상태를 0으로 잡아줘야 되네요. 그쵸. 이게 맞네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가 0이어야 돼요, 덴시티랑. 왜냐면 지금 먼지가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봐야 되는 거니까. 먼지가 그러면 생기면, 지금 사실상 먼지가 생기면 전압이 증가하는지 볼게요. 그치. 너무 둔감하게 안본 거, 그럼? 지금? 아, 이 기준을 그럼 어떻게 알지? 아, 미치겠네. 또 이게 전원값이 갑자기 다 출력되고 있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나? 일단 데시티는 너무 민감하네. 생각보다 되게 민감하네요. 뭐야 이거? 땅에 놓으면 안 되나 보네? 삼파장 때문인가? 일단 인두기는 안 쓰니까, 아, 인두기 쓰는구나. 삼파장을 끄고, 삼파장을 끄고, 출력되는 전압값도 1.7V가 최저값인가? 아까 그래프가 어떻게 됐었지? 아, 이거 참 쉬운 게 없네요. 쉬운 게 없어, 세상 참. 데이터 시트. 일단 3.75V가 그래프상으로는 끝이었는데, 최소값이 1.7V인 것 같거든요. 0V일 때는 움직이는 거가 없으니까. 1.7V가 아니라 0.6V 정도? 출력되는 값이 0.6V 정도가 최소값이네요. 그러면은 근데 0.2V 밑으로는 안 떨어지는 것 같은데. 막 돌리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야, 0.7V? 뭔가 민감도가 굉장히 민감한 것 같네요. 어떻게 맞춰, 이걸?
일단은 지금 현 상태가 거의 최저값인 것 같아요.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금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불안정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거의 1볼트 대가 나오면은 정상적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가 지금 거의 최소거든요. 아무리 조절하려고 해도. 아, 쉽지 않네요. 절망적입니다. 이 정도면. 일단은 최댓값은 먼지, 주변 먼지 상태인데, 이거 캘리브레이션이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증폭도 같이 해서 주변 상황을 조금 더 정밀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것 같고, 지금 상태에서는 이게 거의 최소값이나 마찬가지죠. 인두기로 녹여가지고 먼지를 좀 연기를 만들면, 이게 이제 지금 최대치 3.75 나오거든요. 덴시티로는 0.54. 지금 이게 맥스치예요, 맥스치. 데이터시트 상으로. 이 연기 인두기로 여기가 지금 다 통과됐을 때가 맥스치고, 굉장히 민감하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은 되게 측정이 까다롭다고 봐야 될지. 일단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인두기도 끄고, 자, 일단 정리해보겠습니다. 땅에다 놓으면은 그냥 완전히 그거네. 자, 노래를 끄고.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아, 오늘 원래는 와이파이 모듈 3부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준비를 잘 못해서, 먼지 센서를 좀 먼저 해봤거든요. 먼지 센서를 먼저 해봤는데, 일단 여기 0점 잡는 거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0점 잡을 땐 들고 해야 된다는 거. 지금 보시면은 들어야지만 지금 정상적인 더스트 덴시티가 출력되거든요. 아마 빛이 위아래로 좀 통과돼야 되나 보네. 일단 그런 점이 있고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얘기가. 지금 덴시티의 또 단점이 뭐냐면 최소가 0.7볼트인가 그렇고, 근데 0.7볼트가 나오는 걸본 적이 없어요. 1볼트 밑으로 잠깐 나오긴 하는데 1볼트 밑은 조절 자체도 힘든 것 같고. 한 1.6볼트? 이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정도부터, 덴시티는 0.1 정도죠. 아, 그게 지금 현재 공기장으로 좀 먼지가 있어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고요. 일단 최대치가, 3.7볼트라는 점, 덴시티로 0.5, 더스트 덴시티로 0.5가 맥스치입니다. 그렇게밖에 측정이 안 된다는 점이 굉장한 단점인 것 같고요. 그냥 쓰기에는 좀 애매하고, 증폭기를 같이 설계해서 넣어야 될것 같아요. 쉽진 않네요. 일단은 뭐 더스트 센서는 한번 이렇게 해봤고요. 이외에 뭐 디지털 필터, 뭐 무빙 에버리지라던가 뭐 여러 가지 필터를 적용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 먼지라는 게 진짜 제대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일단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문제만 없다면 지난 시간에 이제 한번 실패했던 요 와이파이 모듈 한번 펌웨어 업데이트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살려서 에이트 커맨드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더스트 센서, 소니가 아니라 샤프 더스트 센서였고요. 잘 동작은 일단 되는데 생각보다 성능이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모두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제가 와이파이 모듈을 들고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